오늘 이슈는 돼지열병, 버스 승차별, 식료품 물가입니다. 중국 전역과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병됐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서 연천군에서도 확인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면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에요. 이 용의선상에 오른 것 중 하나가 늑돼지입니다. 병에 걸린 야생 늑돼지가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임진강이나 서해바다를 헤엄쳐왔다는 건데 말도 안 돼 하시겠지만 멧돼지는 사실 수영을 좀 하는 동물이거든요. 15km를 헤엄쳐서 이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 도심에서 멧돼지가 추격을 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지난 96년에는 북한 멧돼지가 바다를 건너 연평도에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 맞겠죠? 게다가 돼지 열병이 북한 가까이에 있는 파주와 연천도 발생했으니까 유력 용의 돈으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멧돼지가 돼지 열병을 퍼뜨린 사례는 1% 정도뿐이에요. 주범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넘어오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빠른 해결 기대할게요.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눈앞에서 쌩 하고 지나가버린 적 한 번쯤 있으시죠? 2020년부터는 이런 무정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차별 서비스가 도입된대요. 저 이번에 내려요. 이렇게 버스에서 내릴 때 하차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이용자가 많은 버스 정보 어플과 연계해서 승차별 버튼을 누르면 버스 운전 기사에게 저 여기서 버스 기다려요 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나가기도 전에 미리 승차별을 눌러놓고 이런 거는 안 돼요. 버스를 타려는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하거든요. 만약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도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쳤다면 어플을 통해서 무정차 버스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요.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전국에서도 시행될 수 있겠죠? 내 월급 빼고는 죄다 오른다더니 물가가 날마다 쭉쭉 오르는 것 같아서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정말 사실이었어요. 한 통계 사이트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식료품 가격 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서울이 식료품 값이 비싼 도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보다 높았던 곳들이요? 악명 높은 물가로 유명한 스위스의 5개 도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 사실상 세계에서 2위라는 말이죠. 서울 다음으로는 뉴욕과 일본 등이 뒤를 이었고요. 가장 식료품 값이 저렴한 도시는 파키스탄의 라왈핀디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종류를 보면요. 바나나, 사과, 오렌지 등 과일류가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싼 편이었어요. 이 수치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감자 1kg에 얼마에 샀다 이렇게 직접 구매한 정보를 입력해서 비교했기 때문에 실제 장을 보면서 얼마가 들었는지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외식비, 교통비, 소비재 가격 등을 더한 생활비 지수를 봐도 서울이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이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저 한복 입은 거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대해주세요. 뭐 입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